비가 오네. 오늘 비 예보가 있었구나. 날씨 체크를 못했는데 동해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출발했습니다. 오늘 평일인데 강원도로 가는 차가 되게 많아요. 오늘 강원도에서 뭐가 있나? 이렇게 차가 많지. 열차 15분 전후 도착이니까 비가 오니까 조심조심 운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5분 기차인데 26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한번 맞으세요? 네. 승강장 2번으로 내려가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 지나서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이제 여기서 한산해변이다. 동네가 진짜 조용해요. 저 차는 좀 다니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산해변 여기가
해파라길 33코스예요. 그래서 제가 오 거미줄 한삼해변까지 갈 거예요. 예 출발. 국토 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그래서 가다 보면 친절하게 해파라길 33코스 쭉 안내가 되어 있네요. 이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스팔트 길이기 때문에. 예! 좋아. 얼추 볼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뭘 발견했냐면, 카페를 발견했어요. 잠깐만, 커피도 마실 수 있나? 좀 마시고 가고 싶어서. 예. 저 찾았어요. 뭐야, 건너편에 있었구나. 이거 제가 식자재마트 여기서 장 보려 했거든요. 야 장난 아니야. 이거 레드 와인도 있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다 있어. 야 모스카도 있어. 핑크 모스카도. 소비뇽 블랑. 샤도네이도 있다. 샤도네이. 얼음 사가야 되나? 잠깐. 나 짐. 야 짐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방법이야. 아니 아직 못 갔어. 아직 박제 못 갔어.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딱 옆에 봤는데 뭐야 내가 인터넷에서 그 가려고 했던 급한 거였는데 너무 커. 여기 엄청 크네. 비가 오네요. 저의 오늘의 박지는 저기다 갈 거예요. 너무 좋다. 더워. 더워. 이거는 여름 침낭이거든요. 네이처헤크 건데 산에 갈 때는 그래도 여름 침낭 아니고 삼계절용이 좋고 여기는 바다니까 많이 안 추워서 여름용 침낭으로 가져왔어요. 이 매트는
제가 요가할 때 쓰는 매트거든요. 약간 타월 같은 매트인데 오늘 왠지 가지고 오고 싶어서 느낌 있죠? 내일 아침에 요가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네. 요가 매트 위에다가 오늘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침낭 피면 오늘 잠자리는 이렇게 끝! 끝났습니다! 짝짝짝! 오늘 저의 숙소 오랜만에 헬리녹스 의자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집에 있는 페인트가 묻어가지고 멋있죠? 던졌더니 어떻게 알고 세 마리나 날랐어. 길도 못 오고 있어요. 여기 새우깡 여기 있는데 제가 있으니까 일로 못 오고 있어. 막아. 자. 아이고 재만 좋네. 자 너도. 자, 끝에 있는 줄. 원래 항상 약한 애가 못 먹는데 약한 애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내 꿈대. 귀여워. 하나, 가서 마지막. 계속 못 먹어요, 쟤는. 안 되겠어. 쟤를 좀 주러 가야겠어. 못 먹어서. 야봐. 자, 얍. 너가 먹어야지, 너가. 오예 비누 있어요. 이걸로 닦아야지. I'm searching for life again. I'm searching for a new beginning. I'm searching for real again. 제 텐트 조금 보여줘.
like magic dust from space. It's like a thrill.바지락 파스타 해먹을 건데 제가 이걸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글루텐 프리예요. 건강한 파스타면이고 글루텐 프리 푸실리로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해먹으려고요. 바다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오, 바다랑 진짜 잘 어울려. 여기 일단은 파스타 삶은 국물을 좀 담아놓을게요. 접시에다가 잠깐. 이게 도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토마토를 썰고 이제 마늘도 썰고 토마토를 썰어서 이 안에다가 올리브오일을 넣고 해서 이제 해먹을 거예요. 바지락이랑 같이 넣고 토마토도 같이 넣을 거야. 속이 엄청 빨갛네요. 이거는 먹고. 토마토 되게 달다. 제가 이번에 하이브로우 타운 가가지고 사온 거거든요. 이 통이 2,000원인데 너무 예쁘죠? 네,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제 뭐를 갖고 다닐 수 있는, 뭐를 이제 여기다 넣었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란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 여기 쿠킹 오일. 사실 그 올리브 오일인데 아무튼 쿠킹 오일을 넣은 거죠. 네,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을 좀 듬뿍 붓고, 어떻게 좀 끓일게요.
먹고 물을 끓일 때까지. 그리고 비밀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짠!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 치킨스톡 아시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런 거예요. 뭐지? 그 다시다. 네, 다시다 같은 건데 이거는 서양 요리에 좀 많이 쓰이는 감미료거든요. 네, 치킨스톡이라고 또 다들 아실 거예요. 요거를 조금만 넣으면 어쨌든 맛도 괜찮고 간도 되고 이제 이거를 조금만 넣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아까 파스타면을 좀 덜 익혔거든요. 이거 할 때 더 익히려고. 그래서 처음에 끓일 때 파스타면을 조금만 덜 익히면 좋아요. 아, 맛있다. 우와.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미슐랭이에요. 제인슐랭. 거의 제인슐랭이에요. 젠슐랭. 젠슐랭이라고 해야겠다. 여러분, 앞으로 저의, 뭐죠? 요리 시간? 네, 젠슐랭이라고 하겠어요. 제인을 빨리 얘기해서 제인. 해서 제인슐랭. 오, 진짜 맛있어요. 짠!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동해에서 먹는 아무렇게나 레시피 알리올리오입니다. 여기다가 핵심인 게 이탈리안 고추를 이렇게 갈게 이렇게 끝에 이제 살짝 여기 이제 뿌려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스트라 버진인데 이거를 마켓컬리에서 제가 샀어요. 그 이게 초점이 안 맞죠? 파마산. 이 정도만 뿌려서 마지막으로 와인. 와인이랑 같이 맛있다. 비스 좀 하고 좀 단정하게 하고 먹어야겠어요. 오케이. 일단 안에는 완전 집이죠, 우리 집.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 먹는 시간. 예. 잘 먹겠습니다. 오, 이거 봐요. 비주얼이 그럴듯해요. 맛있겠다. 토마토랑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 진짜 진해요 여러분. 국물이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제가 마늘 넣고, 아 맞다, 치킨 스톡이 있었네요. 치킨 스톡을 넣으니까 맛있네.
오래 씹은 것 같은데. 토마토랑 먹으면 마늘이랑 맛있겠죠? 오늘 무스카토로 사가지고 조금 달아요. 그러니까 파스타 삶은 국물을 넣으면 더 맛있거든요. 이게 마치 이렇게 스프처럼 먹을 수 있어서 사실 이게 겨울에 되게 좋아요. 아, 최근에 제가 한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건 진짜 물건이다. 미쳤다. 맛이 진짜. 건강식이에요, 건강식. 최고. 여러분, 다 비웠습니다. 이제 저는 분위기 있게 텐트 안에서 와인을 마저 마시려고요. 짠. 하루의 끝엔 어둠마저 지고 제 계절 같은 자리에 반짝이던 별처럼 떠난 적 없는 널 이제야 알게 된 걸 지나간 기억은 풍경으로 바람길 따라 흩어진 너와 함께한 시간 다시 그때로 돌아가 함께할 수만 있다면 빛으로 물들어 우리 이제는 다시 내게 Here's my prayer 겨울이 가고 또 다시 봄이 오듯 희미한 빛도 아 이거 PT 선생님한테 엄청 혼낼 것 같은데. 저의 아침입니다.
그 이제 시간이 8시가 됐는데 괜찮은 카페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브런치 카페인데 동해역 보관함에 그 짐을 맡기고 커피를 마시러 갈까 합니다. 커피 마셨는데 하루에 세 잔은 기본이죠. 오늘 세 잔 정도 동해까지 왔는데 또 커피를 안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텐트를 좀 정리하려고 천천히 정리하고 네, 준비해 보려고요. 안 보여. 모르겠네. 된 건지 안 보여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네, 됐어, 됐어. 베이컨 에그 베네딕트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I know a girl who's so fine, she's running laps around my heart. She's more than perfect, she's not the type to go play a part. She came and killed my whole life, and just like Mike Tyson, now I'm here seeing stars. I could take all of my time just trying to describe her. I don't know where to start. All my life I knew she's my baby. I can't hide it, making me crazy. Sometimes I close my eyes. 잠깐 뱀나와요. 왼쪽으로 돌아가요. 요. 아파트 앞으로. 저 아파트 앞쪽으로요? 네, 저 뒤쪽으로.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